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시대 서민이 즐겨 그렸던 생활 속 그림을 민화라고 하죠. 요즘은 그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줄다 보니 자칫 맥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빛바랜 민화의 현대 감각을 익히는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난 기자입니다. 오색 물감을 정성스레 개고 먹으로 그린 스케치 위에 한 겹 칠합니다. 붉은 벼슬, 뾰족한 발톱, 먹으로 눈동자까지 찍으니 용맹과 근면을 상징하는 당민화가 완성됩니다. 전문 민화 작가가 거의 사라진 현실에서 40년 가까이 민화만 그려온 서공임 작가입니다. 소재와 내용은 전통을 그대로 따르되 옛 민화에 넘는 총천연색 바탕색을 깔았습니다. 한국 미의 현대적인 색감이 더해져 외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민화에 대해서 좀 새롭게 조명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붉은 꽃이 수놓인 이불, 색종 바탕 위에 작가가 온몸으로 쓰고 있는 글자. 홍지윤 작가는 종이 대신 캔버스, 먹 대신 형광색 아크릴 물감으로 민화를 그립니다. 평면에 머물던 민화를 조각으로, 영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안 뷰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현대적인 미술도 그런 장에서 어떻게 융화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서 작품을 보고 난 뒤 다음에 민화에 어떤 새 옷을 입힐지 궁금증, 기대감 이런 게 생겼습니다. SBS 권란입니다.